수인이를 그려왔어요. 우와. 멋지게. 무서워? 우와. 색깔을 안 칠해서, 색깔을 안 칠해서 그런. 사람 조그맣게 있다? 엄청 크지, 밑에 있는 거. 이영문. 그니까, 연만같이 언니가. 머리 색깔 이거 말고 아이돌로 해볼까, 막? 그래서 실제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보는 거야. 끝! 두구두구두구두구! 미대생 대표로 나온 만큼 아이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술가의 길로 한번 인도해보겠습니다. 저기 미대 오빠가 있다면 여기는 건축학과 언니가 있습니다. 건축학과의 매력에 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 같아, 인형.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최수인입니다. 언니, 오빠는 혹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미술? 태권도. 태권도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왜 태권도 하는 사람 같아? 비슷해서 얼굴이. 아 얼굴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랑 비슷해가지고. 옷이 아니라 얼굴이. 언니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건축학과 다니는 사람이에요. 길 가면서 막 멋있는 건물들 많이 본 적 있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는 작업하고 이러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니가 추리닝 입고 왔어요. 우리 아빠도 입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아~ 아버지도 입고 계셔? 맞아. 오빠는 아트 인 디자인 학과라고 디자인이랑 그림을 그리는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디자인이 뭔지 알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랑 디자인이랑은 좀 달라요. 그림 그리는 건 이렇게 막 물감으로 그림 그리고 색연필로 그림 그리고 하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있죠? 네. 이렇게 모양을 오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야? 네. 이거는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오빠가 만들지 않았죠. 수인이 오빠가 학교에서 디자인이랑 미술이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같이 볼까요, 우리? 네. 불빛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수인이는 그림 그리는 게 연필로 색연필로 그리는 게 그림이라 생각했죠. 근데 미대생은 라이터로 같은 것도 그리고 흙으로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멋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그린 거. 다른 걸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라이터로 그린 거 맞아요. 불로 그린 거. 사람 조그맣게 있다? 엄청 크지, 밑에 있는 거. 이어머니. 그니까 연만같이 언니가. 이게 1:1 도면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실제 건축물 크기야. 여기도 만들었어요? 오, 여기는 안 만들었는데 이런 건물을 언니가 이런 도면으로 만들어본 거야. 아이패드로 그린 건데 어때요? 아이유. 아이유 같아요? 근데 수지예요. 응? 수지가 누구지? 세대 차이. 수지. 삼촌 이모 학교 다닐 때는 노래 부르고 춤췄었던 아이돌이에요. 다음 여자 아이돌들 맞춰볼래요? 누구 같아요? 정답! 이사. 혹시 있지 알아요? 있지? 아 몰라요? 아 모른다. 있지 류진이에요. 조금 잘 그렸어요. 조금 잘 그렸어요? 어때요 근데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언니가 이렇게 모형을 칼질하고 만드는 거야. 이거 봐. 이거는 이제 칼판이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다가 칼질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폼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멋있는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거 봐. 너무 멋있지 않아? 여기는 귀여워. 굴뚝은 들어요. 우와. 수인아, 근데 이거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데 힘들지 않을까?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막 생각하고 만들어서 살 수 있어. 어때? 완전 좋을 것 같지? 네! 그치? 수인이한테 오늘 선물 주려고 수인이를 그려왔어요. 우와. 멋지게. 무서워? 색깔을 안 칠해서, 색깔을 안 칠해서 그런 거야. 수인이가 이제 아이돌처럼 머리도 색깔 칠하고 수인이가 좋아하는 옷으로 수인이 붓도 고를까? 이게 여기 붓 누르면은 막 재료들 나오는데 볼펜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떤 거 쓰고 싶어요? 페인트. 페인트? 검정 색깔 머리카락 거야? 응. 깜짝이야. 갑자기 엄청 진해졌다. 그지? 머리 색깔 이거 말고 아이돌로 해볼까 막?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네, 난 노랑이 좋아. 노랑이 좋아요? 노랑, 노랑, 초록. 끝. 끝. 되게 멋있다. 알락달락하고. 근데 눈이 무서워. 눈이 무서워. 눈이 무서워. 오빠 삼촌이, 눈을 안 걸려왔어. 삼촌이 나중에 친해서 보내줄게요. 무서워, 안 볼 거야. 그리고 미대 오면은 이렇게 엄마도 그려줄 수 있고 아빠도 그려주고 싶고 동생도 그려주고 싶고 하면은 이렇게 막 멋있게 그려줄 수 있어요. 어때?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 이번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림 그려서 색칠놀이도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여기 왼쪽 이거 누르고 누른 채로 여기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멋지겠다. 그치. 수인아 마음대로 안 그려지지. 도와줄게. 요렇게 요렇게. 우와 뭐가 만들어졌어요.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개구리 아니야. 정답 토토로. 토토로야? 토토로 그치 같지? 하트 그린다고 했는데 토토로가 나왔어요. 토토로가. 수인이 P 한번 눌러봐. 에. 이걸 누르고 어디야? 그래서 아까 눌렀던 것처럼 한번 꾹 눌러주고 위로 쭉 올리면 우와 해볼까요? 해볼래? 쭉 올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재밌다, 그치? 가라, 게르루. 오늘 언니 오빠를 그냥 들어봤잖아. 네.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수인아. 네. 수인이 꿈이 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대를 가야지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오빠 뽑아줄 거죠? 이거 아까 모형 봤죠? 언니가 이거 사람 완전 귀엽다고 했잖아. 언니과에 오면은 이런 거 만들고 아까 컴퓨터 하는 거 완전 재밌었지. 그런 것도 수인이 맨날 해볼 수 있어. 언니 꼭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 실기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둘 다 열심히 잘해야지 진짜 합격한다. 실기장에서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학원에서 했던 시간 분배를 잘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림을 못 그려서 뭐 걱정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도 좀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모형 잘 만드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학과 들어오기 전에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건축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안목을 넓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